안녕하세요, 지성쌤입니다. 자, 오늘은 토익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네, 꼭 아셔야 되는 세 가지 공부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익 600점을 일단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토익은 LC가 RC보다 훨씬 더 점수가 빠르게 오른다. 이거 아셔야 돼요. 아니, 선생님, 저는 영어 듣기를 못하는데 어떻게 점수를 빠르게 올릴 수가 있나요?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토익에 대해서 잘 모르고, 네, 영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실제로 토익은 리스닝에 대한 점수가 훨씬 더 빠르게 올라. 자, 그 이유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비유하는 게 있어요. LC는 약간 주식 같은 거고요. RC는 약간 부동산 같은 거예요. 즉, 주식처럼 LC는 생각보다 빠르게 오르고요. 네, 그리고 역으로 방심한다면 굉장히 또 빠르게 떨어집니다. 반면에 리딩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안 올라요. 어느 정도는 누적된 학습량이 유지가 되어야지만, 네, 그것이 쌓이고, 쌓여야지만, 계단식으로 확 오르는 타이밍이 오거든요. 네, 그때까지는 조금, 네, 인고의 시간을 조금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처럼 천천히 오른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건데요. 절대 그 과정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돼요. 누구나 마찬가지, 똑같은 거거든요. 네, 특히 이제 우리 토익을 처음으로 공부한 학생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는 RC 점수가 LC에 비해서 너무 안 나와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니까, 절대 내가 지금 뭐 특이하다라든지, 아니면 나만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네, 누구나 그렇습니다. 반면에 생각보다 LC는 점수가 빠르게 상승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점수가 잘 나오는 LC를 우선적으로 공략하시는 게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토익이라는 것은 점수를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바르게 공부한다 하더라도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지속적인 학습 동기가 유지가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첫 토익을 준비하실 때는 반드시 1차적인 목표 점수를 설정하시고요. 일단은 그 점수를 달성하기 위해서 맞는 방법을 찾아서 공부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1차적인 목표 점수가 나오면요, 누가 더 이상 시키지 않더라도 본인 스스로 계속 공부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수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잘 나오는 LC를 우선적으로 공략을 해보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토린이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전 듣기를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듣기를 못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듣기를 잘해요? 지금까지 공부를 안 했는데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제가 한번 역으로 물어볼까요? 여러분, 그 토익 800점, 900점 이렇게 고득점 받는 학생들은 듣기를 잘할까요? 제가 900점 정도 받는 학생들에게 혹시 영어 듣기 잘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자신 있게 저는 영어 듣기 잘합니다 라고 할수 있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을걸요? 네, 그리고 또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생각보다 단기간에 리스닝은 만점까지 찍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그 학생들은 듣기가 완벽하기 때문에 만점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니에요. 응? 네? Really? 만점이라는 것은 듣기가 완벽하니까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영어의 전체 범위가 이 정도라고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물론 영어라는 것에 대한 전체 범위를 계량할 수 없겠지만, 이 정도로 설정을 하면요. 토익 시험의 범위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시험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은 시험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바른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네, 만점까지 찍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트 1은 사진 묘사이기 때문에요. 나올 수 있는 표현이 한정이 되어 있고요. 파트 2는 단문 듣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빈출 유형에 익숙해지시고, 자주 나오는 빈출 오답 속어 연습만 꾸준히 하셔도 어느 정도는 점수가 보장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파트 3, 파트 4, 장문 듣기라고 그러죠. 네, 그렇게 막 대단한 장문은 아니에요. 네, 그 장문 듣기조차 세 문제의 정답의 단서가 순서대로 딱딱딱 제시가 됩니다. 전기 토익에서는요, 무조건 세 문제에 대한 정답의 단서는 순서대로 제시가 돼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못 듣더라도요, 그냥 흐름에 맞게 단어를 몇 개만 듣고도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내가 듣기 실력이 실질적으로 완벽하지 않더라도 정말 생각지 못했었던 고득점까지 나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잊지 마세요. LC는 주식 같은 거고요. RC는 부동산 같은 거기 때문에 꾸준히 시간이 필요한 RC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일단 빠르게 올릴 수 있는 LC 점수를 만들자. 그리고 꾸준히 학습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RC도 계단식으로 확 상승되는 타이밍이 반드시 올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법에 좀 그만 집착하자. 토익은 문법 시험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문법에 너무나도 집착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기간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토익은 문법 시험이 아니라 독해 시험이고 어휘를 묻는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문법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처음에 공부하실 때 문법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법 공부라는 게 아니라 내가 실질적인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가 해석을 하기 위해서 문법을 공부하셔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거꾸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법 문제는 몇 문제 나오지도 않거든요. 뭐 100개 중에서 많아야 10개. 그중에 상당수는 굉장히 쉬운 것들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문법이라는 것을 공부하는 것은 내가 나중에 Part 6라든지 Part 7에 독해를, 직독직해를 잘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를 공부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네, 보통 이제 많은 학생들은 투부정사에 대한 이론 공부를 쭉 하고요. 막 강의를 듣든 독학을 하든 해당 단어 문제들을 풀겠죠. 그러면 정답은 생각보다 술술 나와요. 왜냐면 1번 정답도 투부정사고, 2번 정답도 투부정사고, 3번 정답도 투부정사고, 이런 식의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풀다 보면 한 10개 중에서 8개는 정답이 되거든요.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이제 착각하는 겁니다. 아, 나는 투부정사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착각하게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독해를 할때 해석이 안 된다라는 거죠. 문장에서 얼마나 많은 투부정사가 쓰이게요? 파트 7 하나의 지문 내에서도 정말 얼마나 많은 투부정사가 쓰이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자마자 내가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문제도 제대로 못 푸는 거고, 그리고 항상 시간이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문법 공부를 하실 때 필수적인 사항들은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것들도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라든지, 아니면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오형식 동사라든지, 그런 것들은 당연히 암기하셔야 되는 건데요. 제가 강조드리고자 하는 것은 문법을 위한 문법이 아니라 해석을 위한 문법을 공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공부의 포인트가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투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가 되기 때문에 명사일 때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 형용사일 때 명사 뒤에 들어가고, 부사일 때는 뭐 여기저기 들어가는데 해석이 목적도 가지고, 뭐 감정의 원인도 가지고, 블라블라. 이런 명제를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문장을 봤을 때요. 내 문장의 첫 단어가 투부정사가 바로 툭 치고 들어온다면 그것은 보자마자 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문법적으로 너무 달달 이론만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니, 문두에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그것은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명사로서 주어 역할도 할수 있지 않나요? 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현대 영어에서는요, 투부정사를 주어 자리에 쓰지 않습니다. 네, 대신 가져오라는 것을 대신 쓰면서 문장을 서술해 나가죠. 실제로 최근에 전기 토익 문제에서도요, 네, 주어 자리에 동명사와 투부정사 중에서 투부정사를 오답으로 소거하는, 네, 그런 문제도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부사적인 투부정사에서도 목적의 해석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감정의 원인이라든지 결과 같은 해석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요? 라고 보는 게 아니라 문두의 투부정사는 그냥 99%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으로 해석이 된다. 네, 이렇게 실용적으로 내가 독해를 할수 있는 능력을 함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한 문법이 아니라 내가 실질적인 나의 독해, 해석 능력을 위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문법에 집착하면 그만큼 공부 기간이 늘어납니다. 지금 학원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내가 뭐 600반 등에서 문법을 한달 동안 공부를 했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실전적인 문제를 많이 풀면서 공부했었던 것들을 적용하고 기억 안 되는 것들은 복습하고 많이 해석하는 연습을 하시고 모르는 단어를 많이 외우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지만 빠르게 점수가 나오는 거지. 아우, 난 아직 문제풀이 많은 부담스러우니까 문법을 한달더 공부해야지 하는 순간 그만큼의 공부 기간만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절대 토익은 문법 시험이 아니고요. 문법을 공부한다고 해봤자 점수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 토익은 무조건 단어빨이다. 이거 명심하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기 토익은 문법 시험이 아니라 독해, 어휘력을 평가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뭘 해야 될지 모른다 싶으시다면, 그냥 단어장 아무거나 사셔가지고요. 네, 그것만 달달달달 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수가 있어요. 정말 기초가 부족하더라도, 문법을 달달 보는 것보다는 단어장을 달달 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전기 토익은 기본적으로 실용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거든요. 네, 실용적인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난이도를 조절할 때요. 어려운 단어, 실생활에서 안 쓰는 단어 같은 것들을 집어넣지 않아요. 그건 토익 시험이 지향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능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보셨다면 아마 알 거예요.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은요, 수십만 명의 등급을 매기고 줄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정말 미국인들도 안 쓰는 단어들, 네, 그런 단어들을 정말 수두룩백백하게 출제를 합니다. 일종의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인 거죠. 근데 정기 토익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정말 실용적인 영어 능력 그 자체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단어의 수준이 어느 정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많게 잡아야 3,000 단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3,000개라는 단어가 많아 보이시나요? 아니에요. 이 3,000개 속에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뭐 have, make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3,000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금방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꾸준히 반복만 잘하시면요. 여러분들의 단어 노트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공부를 한 자료 중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들, 내가 틀렸던 단어들, 네, 그런 것들을 날짜별로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매일 한 번씩 다시 보는 건데요. 다시 보는 과정 속에서 또 모르는 것들은 한번더 체크를 하십시오. 그리고 또 반복해서 보면서 또 모르는 것들은 중복해서 체크를 해두세요. 이런 식으로 체크를 계속 하면서 네, 여러분들의 단어장을 만들다 보면요. 아무래도 체크가 많이 된 것들은 한번더 눈길이 가겠죠. 한번더 관심이 가겠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시다 보면요. 결국 여러분들의 단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봐도 봐도 안 되는 단어들은 조금만 더 보세요. 반복해서 봐서 안 되는 단어는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원래 단어는 까먹는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단어에 대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선생님, 전 단어가 안 외워져요. 선생님, 저는 단어를 잘못 외우겠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토로하시고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단어는 원래 안 외워지는 거고요. 단어는 원래 까먹는 겁니다. 까먹고 반복하고 까먹고 반복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장기 기억 속에 저장이 되는 거지 절대 한번 본다고 단어가 암기가 되진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주변에 단어를 잘 외우는 학생이 있다면 네, 그 친구는 막 머리가 비상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그만큼 반복해서 조금 더본 학생입니다. 까먹고 또 보고, 까먹고 또 보고. 네, 그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단어에 대한 기본 값을요. 단어는 내가 공부했을 때 외워지는 거다가 아니라, 아, 단어는 원래 까먹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조금 더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자신감 있게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어쨌든 외워지는 게 단어예요. 절대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토익은 단어빨이고요. 단어는 반복입니다. 자, 여기까지 토익 기초 탈출 600점 달성을 위해서 꼭 아셔야 되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어느 정도 공부하는 방법이 이해가 되셨다면 지금부터는 실질적인 문제풀이, 네, 강의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실제적인 문제풀이 방법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아마 토익을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다들 열공하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들 성공 토익하세요?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힘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할수 있어! 화이팅!